오늘 먹을 음식은 1kg 치즈 피자 파롱파롱 쇼드랄게요. 여러분,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많아. 내가 그 구매를 할때 커팅을 안 그래도 물어보더라고요. 완전 치즈가 굳어버렸네. 잠깐만, 전자레인지 돌리고 하겠다. 전자레인지 좀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종이에 불 붙는다고요? 아, 잠깐만, 내가 검색 좀 해보자. 누굽니까 지금? 초인 특수 용접 기능사분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. 종이는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타지 않습니다. 아, 내 손가락이 탄다. 오늘 마트 갔다가 오이고추 구매하는 거 까먹었어요. 이해해줘요. 그럼 이제 한 조각 한 조각 맛보도록 합시다. 오, 아, 뜨거! 젓가락 가져왔거든요. 젓가락 컨트롤 하겠습니다. 오우, 야야야야야야. 오늘 피자 먹방이라서 피자 먼저 썼어요. 근데 이거 왜 이래? 짜요? 느끼한 건 모르겠고 그냥 짜. 느끼할 틈도 없어요. 그냥 짜요. 진짜 원래 짜구나. 이건 피자 마루에 1kg짜리 치즈 피자. 가격은 23,900원. 근데 배송비 500원 추가 24,400원. 요거 꿀 좀 찍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꿀 좀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짜잔. 달달하게 괜찮네. 이거 1kg짜리 치즈피자 처음에는 뭔가 와, 나 이거 먹을 수 있을까? 이거 배달시켜도 되나? 좀 많이 고민됐거든요. 되게 괜찮은데? 이것도 치즈 이거 치즈 이거 꿀 쫙 찍어가지고 쫙 이렇게 꿀 딱 찍어서 이렇게 딱 먹는 것도 보여드려야겠네. 이것도 이거지. 꿀 찍으면 맛있어요. 막 너무 달고 그런 거 없어. 딱 알맞게 달아.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토핑이 치즈만 1kg 들었어요. 생각보다 좀 짭니다. 그래서 꿀하고 잘 어울려. 이거 토마토 소스인데 여기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와, 무슨 고추장 찍은 느낌인데 이거? 아니, 파스타 소스 냄새예요. 이거 소스 없이 먹기 힘들어요. 여기 주문할 때 핫소스 하나에 100원이었나? 그거 좀 주문할 거야. 이거 유리한테 반틈 줘야겠다. 유리 치즈 좋아하거든요. 반 조각은 제가 먹고 반 조각은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 안 되지. 잠깐만요. 꿀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. 부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맛있어요. 약간 좀 짭짤한 게 되게 괜찮긴 괜찮아. 오우야, 잠시만요. Hello, darkness, my old friend.
야, 달달하니 괜찮네. 핫소스, 이거 내가 이거 어디 피자 시켜먹고 온 핫소스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있거든요? 요거 좀 뿌려서 한번 맛볼까요? 일단 이거 꿀 뿌린 피자 먼저 좀 다 먹도록 합시다. 야, 이거 꿀에 비벼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. 이건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가세요. 두 명은 안 되고 한 세 명, 네 명 추천합니다. 뭐야 이거. 한 조각만 먹자. 케이준 소스 뿌려가지고 라스트 한 조각만 좀 먹을게요. 피자마루 신메뉴입니다. 잠깐만요. 아, 정말 죄송한데 김치 특기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솔직히 충분한 것 같아요.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죠. 이제 뭐 보자 이제. 오. 아, 여러분, 오늘 실수를 딱 두 개 했어요. 첫 번째, 나는 치즈피자가 좀 맛있을 줄 알았어. 치즈를 좋아해서 그랬나? 생각보다 약간 짜고 한 두 조각까진 먹을 만해요. 근데 한 판은 혼자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. 그 두 번째 실수는 피자랑 치킨은 안 어울립니다. 아무리 느끼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. 내가 덜어놓은 건 다 먹는데 피자랑 치킨이라 그랬나요? 피자랑 치킨은 안 어울립니다. 피자랑 김치 먹고 멘탈 바사삭 됐네. 그러니까 말이 헛나오지. 아. 근데 이게 치즈피자가 생각보다 많이 느끼하진 않아요. 근데 뭔가 일단 맛 자체가 많이 무게감이 있어. 그리고 생각보다 짜기 때문에 벌꿀과 함께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. 같이 주는 이거 스파게티 소스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. 근데 전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제 여자친구한테 주기 위해서. 아, 몇 조각 더 먹고 싶은데 정말 아쉽네. 오늘 시청자분이 요 PC방에서 끓이는 라면 비법 알려줘가지고 한번 끓여봤어요. 일단은 면 한 입 하고 그 다음 터트려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은 그냥 맛있어요. 라면은 하나 끓였어요. 그렇지, 이 라면 먹을 때 또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줘야지. 노른자에 탁 찍어가. 나는 그냥 계란 다 익혀 먹을래. 반숙보다는 완숙이 낫네.
잠시만요. 아! 김치를 비라니. 아, 김치 리필에다가 밥까지 생각했잖아. 와. 저는 말아먹지 않습니다. 먹방 끝. 바이바이.